아무래도 근데 두 분 종교인이다 네. 보니까 네. 고민 상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. 네네. 네. 근데 좀 맞죠. 스타일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. 그 고민 해결해 주시는 스타일이. 다릅니다. 네. 다릅니다. 네. 연역적 귀납죠. 네. 아.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. 쉽게 얘기해 주세요. 저희는 바로 뭐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차 한잔 마시고 그러다가 돌려보냈다가 다음에 또 올라오시면 또 한 번 또 한 차 한잔 마시고 답을 바로 주지 않아요. 왜냐하면 이제 질문자가 답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깨닫는다 그러잖아. 아, 깨닫는다. 깨달음. 영화 보면은 막 무슨 좀 너무 힘들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은 저 우물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. 그러면은 아유 이러면서 어느 순간 그냥 맞아. 해답을 찾고 번뜩해가지고 그 순간 내가 궁금하고 뭔가 크다란 고민이 밀려 있을 겁니다. 그냥 그걸 딱 알아차리면 알아야죠. 내 고민이 별거 아니야. 아니구나. 야 이거 우물 가서 한번 보라는 것 때문에 사라질 고민을 내가 지금 울고 불고 했나? 정확합니다. 아하.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고민을 하는지 그냥 쓸데 없는 고민 지금의 하는지. 그냥 뭔가 불편함 때문에 가졌던 것인지가 판가름 나죠. 그렇죠. 오케이. 근데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물음표를 던지면 마침표를 찍어주거든요. 아~ 불교는 이제 자기 안에서의 깨달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네.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서치라이트처럼 하느님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. 그래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건데 그걸 본인이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게 스님이랑 저희의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해도 스님은 되게 길게 얘기하시고 저 되게 짧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.